길이 100mm, 직경 15mm 엑셀 허브는 어댑터를 사용하면 길이 110mm, 직경 15mm 허브로 사용 가능합니다. 버니어스 캘리퍼스를 준비합니다. 허브 엑셀 넓이 100mm. 드라이브 사이드 투 플랜지 15mm. 넌 드라이브 사이드 투 플랜지 30mm. 플랜지 넌 드라이브 사이드 직경. 플랜지 드라이브 사이드 직경. ERD 558mm. 일부 림은 ERD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매처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ERD 림 정보가 없을 경우 측정 방법입니다. 밸브 구멍부터 시작해서 림 내경 측정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스포크에 잎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끼워주시고요. 이만큼 큰 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내밀어요. 자, 그래서 칠합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네, 3.5mm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림 ERD 측정할 때 내경을 측정합니다. 3.5, 3.5니까 7mm를 더하면 됩니다. 총. 그렇죠? select spoke lacing pattern number of spokes spoke 길이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휠은 플랜지의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휠 빌드를 시작합니다. Non-drive side.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밸브 홀을 찾아주세요. 밸브 홀 옆에 최초의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스포크에 태그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다음 스포크는 구멍 3개를 점프합니다. 같은 패턴으로 세 개의 구멍을 점프하면서 설치합니다. 완성입니다. 두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세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나무솔에 전부 끼워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쯤에서 커팅이 좋습니다. 발볼 방향 주의하시고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자, 보시면은 두 개는 통과했고 한 개는 안으로 들어갔죠? 예. 이게 크로스입니다. 자전거는 휠 스포크가 크로스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스포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위치를 바꿔서 오버랩 시켜서 연결을 해주셔야 튼튼한 휠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스포크가 설치된 허브를 밸브 구멍 위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크로스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A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뜨려 줍니다. 스포크스 레이싱 패턴. 휠 정렬. 최신 규격의 허브는 트루 엑셀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댑터 끼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다. 스포크 렌치를 사용해서 니프를 조이면서 휠 회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림 밸브 구멍 옆 스포크에 스티커 같은 태그를 붙입니다. 스포크 니프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1mm 스포크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프를 조여둡니다. 니프를 똑같이 조여서 텐션을 조금 올려두세요. 그것이 스포크에 태그를 붙이는 이유입니다. 좌우 정렬 시작은 니프를 조이면서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림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크 니프를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프를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목표 장력 80% 정도에 도달합니다. 아, 전부 같은 간격을 조여줄 거예요. 장력도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14 정도입니다. 지금 14 정도면은 예, 80% 정도 된 겁니다. 작업 도중에 디싱툴을 사용하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처음 좌우 허용 오차는 1mm 이하로 조절합니다. 자는 부분이 굳어진 이쪽에서 좌우정 1mm 내로 했고, 자 다음 지금 상하죠? 상하 단차를 잡습니다. 두 번째로 림 상하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360도 이상 조이거나 풀어야 림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림의 상하 정렬은 왼쪽 오른쪽 스포크 장력이 같이 조절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소리 나는 부분부터 제거할게요. 이거죠? 네, 여기를 조입니다. 얘가 좀 장력이 없네. 휠을 조립하다 보면 휠 트루잉 스탠드의 오차로 센터가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를 휠 디싱 툴 또는 센터링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넌드라이브 사이드의 디싱 툴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싱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이제 디싱 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3mm 게이지 측정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에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자, 전력 조절합니다. 다시. 네, 상하 정렬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아, 일단 상하 정렬 잡았고요. 상하 정렬이 끝났으면 좌우 정렬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우와. 휠 스포크 장력이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텐션도 한번 맞춰보고 얼마 들어간지. 네, 지금 텐션이 20 넘어갔어요. 풀입니다. 이미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휠 좌우 정렬을 하면서 목표 장력 100%에 도달합니다. 오차 범위 안으로 전부 다 잡았습니다. 거의 완벽히 원이에요. 네, 됐습니다. 빰빰빰빰빰. 이제 훈련은 이만 남았죠? 그러면 제가 뜨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조립 완료입니다. 소금 좋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